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형법 청론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이 시간에는 그 부작위범하고 어, 그다음에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이제 객관적 귀속의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만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성 요건 이론으로 따지면 행위에 관련되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이제 인과관계의 문제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구성 요건 이론의 첫 번째가 이 행위의 주체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체가 이제 첫 번째 이 구성 요건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형법 조문을 보시면 건뭐 어, 사람을 살해한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해서 뭐뭐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요. 적용 대상을, 주체를, 행위의 주체를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연인인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문제가 그러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형법을 위반할 수 있느냐, 범죄를 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 법인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런 기업들이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법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법 위반 행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인이 범죄를 했다고 볼수 있느냐, 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범죄 행의 위 주체를 법인에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제 이 법인이 범죄를 할수 있느냐 범죄 능력에 대해서 어, 서로 대립하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어, 다수의 견해하고 또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입장은 이제 원칙적으로 형법이라고 예,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을 주체로 예정한 것이지, 법인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은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형벌을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다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법인의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법 같은 데서는 법인을 인정하고 법인의 행위를 인정합니다만, 법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만약 범죄라면, 그 사람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형법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그러니까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또는 개인 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적인 행위,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 법인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책임을, 형법상의 책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도덕적 책임 같은 것이 포함돼 있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또 형벌로서 대표적인 형벌인 뭐 징역형 같은 것을 법인에 대해서는 줄 수도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법인은 범죄를 할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고 또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기업체와 같은 법인이 실제 범죄 행위를 많이 한다. 형법, 형벌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 그다음 더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범죄 행위가 다른 일반 개인들의 범죄, 전통적인 범죄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그러니까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 하는 문제가 있지요. 사실 기업범죄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뭐 환경범죄라든지 또 조세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피해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넓고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결국 이런 기업범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만은 뭐 예컨대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 있습니다만 결국, 형벌을 통해서 기업 범죄를 통제할 필요도 있다. 이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주로 벌금과 같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그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형법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범죄를 처벌할 필요가 너무 크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 법, 법인에 대해서도 범죄를 할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이제 소수설이 있는 것이죠. 에,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긍정설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기업은 법인은 범죄를 못하는 것이지만 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자. 이런 중간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분명한 것은 어느 입장을 취하든 간에 법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실정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이 법인의 처벌 규정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별도로 법인의 범죄 능력과는 별도로 제기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해서. 어 이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일종의 이제 형법상의 책임주의의 예외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상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 법인의 처벌 규정은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아무런 고의나 과실 이것이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죠. 이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형법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벌을 하는 것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것은 일종의 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기업을 처벌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인하는 입장하고 일관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고 아무리 예외라고 하지만 책임이 없는데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기업, 법인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실책임설 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것을 좀 확대해서 과실추정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법인이 자신이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조항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법인이. 자신이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 과실이 있다. 라고 보고 법인 쪽에서, 그러니까 범죄인 쪽에서 과실이 없다. 라고 증명하면 이때는 처벌을 안 하는 추정이 뒤집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실 추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과실 추정설, 과실 책임설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럼 최근에는 이제 부작위 감독책임이라고 해서 법인이 결국 그 구성원, 행위자인 실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그런 부작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것은 과실 대부분은 이제 과실이겠습니다만 고의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의로 그 실제 행위자를 방치함으로써 범죄행위를 하도록 놔두었다. 그래서 여하튼 고의 과실에 의한 부작위 감독책임을 진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법인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해석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대체로 무과실 책임설, 그러니까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설 쪽의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에는 또 과실 추정이나 과실 책임설 쪽을 취하는 듯한 그런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 문제는 결국 법인의 범죄 능력과. 법인의 처벌 규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3강으로 들어가서 우선 이제 부작위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행위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성 요건에서 주체 다음에 이제 객체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있지요. 그래서 이 행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형법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이른바 자위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언가 이렇게 적극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라는 게 이제 지었다는 얘기니까요.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아닌 것이 부작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부작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이라는 건 이제 가만히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부작이에 의해서도 어, 형법상의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예, 지금 물가에서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래서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할수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부작위가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해서 범죄를 했을 때 이것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볼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형법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부자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시면 형법의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행위론에 보면 이제 사회적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행위론에 자기와 부자기가 다 포함이 돼있죠요 그래서 부자기도 형법상의 행위다, 행위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행위론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모든 범죄들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이제 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작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부작위는 또 이제 진정 부작위와 부진정 부작위 이런 걸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이것은 뭐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 이런 정도만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진정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작위로만 할수 있는 범죄죠. 이게 이제 진짜 부작위가 되는 거죠. 제이콥 이제 퇴거 불응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지만 그다음에 주거권자가 이제 나가라 그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게 되면 그게 퇴거 불응이 됩니다. 주거침입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주거침입은 처음부터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되겠고요. 일단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나가라고 할때안 나가고 있으면 퇴거 불응이 되는데 이것은 부작위로밖에 범할 수가 없죠. 안 나가고 가만히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진정 부작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진정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진정 부작위가 아닌 것을 다 이제 부진정 부작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기로, 적극적인 동작으로 범죄를 하는데, 그것을 부작위로 실현한 경우가 이제 부진정 부작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구별이 됩니다만, 이렇게 구별하는 이제 의미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부진정 부작위에서 뭔가, 좀더 다른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구별이 되느냐라고 할때 진정 부작위는 형법에 예, 부작위로 규정이 되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